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아침까지도 미증시가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에 계속 우려감에 대한 매물, 경기 침체에 대한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 미증시가 계속 하락할 것인가? 네. 지금 FOMC 회의 이후에 왜 빠지는지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본다면,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지금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가? 지금의 또 수급 요건을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결국 저는 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아직까지 포기할 땐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 리그가 시작될 곳,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면서 이 종목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곳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리오프닝과 바이오, 또 5G가 움직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시장을 좀 보면 미증시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금 뭐 3일 연속 빠지고 있고요. 다우지수 역시 3일 연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 이후에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다만 하락 속도는 줄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저는 다음 주 저점을 좀 잡으면서 지수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어제까지 빠진 이유도 보시면요, 별거 없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것이란 우려, 이게 답니다. 3일 빠진 이유가 이게 다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에 대해서 매우 일관적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죠. 금리 계속 인상할 것이고, 다만 그 속도는 더뎌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에 좀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은 지금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였죠. 다만 시장에서는 CPI를 보고 나서 금리 인하도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있던 건데, 이 기대감을 확 죽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어떤 그런 우려감에 긴축대로 이 고금리가 좀 되면서 경기 침체까지 온다?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건데, 사실 파월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신호를 준다든가, 아니면 금리는 이 금리 인상은 완전 멈췄다라는 신호를 준다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것이고, 그러면 겨우 잡혀가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제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시장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다. 근데 계속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1년 내내 들었을 겁니다. 예, 새로운 악재가 될 수가 없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일단 외국인 수급을 좀 보자고요. 자, 이걸 보시죠. 지금 외국인을 좀 보시면 이미 신흥국으로 벌써부터 두 달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좀 매도가 나왔을 뿐이지 다시 또 순입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은 신흥국으로 두 달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내년에도 순입 기대가 된다. 근데 그 신흥국 중에서도 아시아 지역으로 자금 유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11월 달만 374억 달러 자금 유입. 예, 그 중에서도 아시아 쪽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연준의 긴축 정점 통과와 달러와 약세 등을 고려하면 신흥국 자금 흐름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아무리 파월이 매파적으로 이야기해도 이번에 50BP, 그러니까 75BP를 4번 인사했다가 이번에 50BP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는 어쨌든 4.5%까지 수직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없었죠? 내년에는 상단이 5.2%입니다.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는 거죠. 이번 연도보다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과연 경기가 화랑스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미국 금리가 5%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더라도 연 수익률이 3에서 4% 나오면은 잘 나오는 건데, 그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그냥 달러 사갖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5% 줍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경기가 화랑스러 갈 수는 없겠죠. 다만 만약에 이제 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끝난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내년 상반기 이후, 예, 여름쯤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은 멈췄다는 것이고, 예, 이 경기 침체된 부분은 경기 침체된 우려감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신호를 보시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지수가 마이너스 13.8로 전달 19.4에서 대폭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고용 지표 좋죠. 고용 지표가 좋은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오겠습니까? 다만 내년에 올수 있다는 우려감인 것인데 만약에 온다면 금리 인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은 영국 기준 금리도 3.5%로 0.5% 올렸고요. 이 물가 둔화에 속도 조절하고 있고요. 뭐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봐야 될건 뭐냐면은 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일단 금리 인상 멈췄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 이 기조가 이 5%대에서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기술주들이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해외 주식을 보게 되면은 빠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하게 계속 빠지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술주들이 계속 빠집니다.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가 다시 살아나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여기서 더 급락이 나오곤 하진 않겠지만 내년에 올라가진 못할 겁니다. 왜? 경기 침체 우려감에 고금리가 유지가 되니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기술주들,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차량이 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가 그동안 아무리 경기 침체에 경기차더라도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동안도 계속 차량 가격을 올렸잖아요. 예. 근데 그 테슬라가 지금 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전기차의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특히나 거기다 테슬라는 지금 트위터 인수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고 테슬라 주식을 팔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내년도를 봤을 때, 결국 이 외국인들도 지금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요, 외국인 수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잠깐 좀 팔긴 했었지만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11월 달도 계속 뭐 매수가 들어왔던 거죠, 매도보다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시장은 지수 본다면 우리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바닥을 치는 정도 살짝 올라가는 뭐이 정도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이 와중에 결국 기술주들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내년도에 쫙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결국 이 안에서 종목 장세는 어디가 나올 것이냐? 지금 시장을 살려줄 곳은 저는 중국밖에 없다. 예, 왜냐면 지금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리오프닝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전기차, 기술주, 반도체 이쪽은 많이 빠지지도 않겠지만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어쨌든 외국인은 매수가 다시 들어와 주고 있죠. 그 외국인이 사는 걸 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어쨌든 외국인은 지금 신흥시장, 한국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방률을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저점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종목 장세. 이 그들만의 연말리가 나올 곳은 어디냐? 예,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과 바이오. 결국 바이오도 리오프닝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이 mRNA까지 뜨고 있고요. 5G가 다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로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은요, 항상 요 좋아요 하나씩 다 눌러주시면은 이 컨텐츠, 이 정보에 더 항상 큰 도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땡전 핸드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좀 살펴보죠. 자, 중국이 왜 올라가냐? 지금 중국의 확진자가 넘쳐나는데, 과연 리오프닝 되겠냐? 그걸 반반인데요. 되는 쪽과 안 되는 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면 리오프닝 가는 거고요. 예, 늦어진다면 그동안 바이오가 하겠죠. 둘이 왔다 갔다, 핑퐁핑퐁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5까지 간다. 예, 요 세 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관영 매체죠. 춘제 연휴, 예, 내년 1월 말인데 경기 회복의 첫 기회가 될 것이다. 보복 소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1월 춘제를 기점으로 수요가 폭발할 거란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이 차오팽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 중국의 경제학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새로운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적응 기간을 2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 방침 발표할 거고 항원 검사 키트와 백신,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 공급에 주력할 것이다. 자,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공산당은요,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위드 코로나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G2 국가의 중에 하나, 공산당이 방역 완화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아이 못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오픈을 강화하는 멘트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중국은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 어쨌든 지금 중국의 소비가 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왔죠. 다만 이 공산당, 중국 정부의 강력한 리오프닝 정책으로 1월 춘제 때도 아마 소비를 자극시키는 그런 정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규제 완화되고요. 예. 그래서 현재는 감염을 우려해서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지만 곧 새로운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에 적응할 것이다. 사람들은 신중함에서 대담함으로 바뀌고 2023년에는 본격적인 보복형 소비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 객관적 신호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확인시켜 드린 바 있죠. 실제로 이제 12월 첫째 주에 이 중국이 방역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대도시의 지하철, 중국 18대 대도시의 지하철 승객 수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40%까지 확 빠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12월 14일 기준 마이너스 48에서 마이너스 33으로 올라오고 있죠. 겁먹고 안 나오던 중국인들이 활동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예. 데이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중국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중란산 공정원 원사가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죠. 짧은 기간에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종 변이의 발생을 쉽게 유발한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 내년 초에는, 자, 내년 초라고 또 언급을 하죠. 더욱 개방되고 활기찬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자, 오미크론 하위 변이는 심각하지 않으며 대부분 7에서 10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오미크론 한 번 감염되는 이후 1년 내 재감염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델타 변이보다 후유증을 일으키는 변이 낫다. 중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중란산 공정 원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미크론에 한 번 감염되는 것은 백신 한 차례 맞는 것과 같다. 무서워하지 마라. 접종 후에 후유증 위험이 낮다. 백신 접종 권고하고 있고요. 오미크론은 안 무섭지만 단기 대규모 감염 막아야 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리오프닝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중국 방역에서, 중국이 지금 어쨌든 간에요, 방역에서 경제로 방향전환이 돼 있죠.
이걸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5% 이상 경제성장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이 고강도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요.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성장률 목표치를 5%보다 높게 잡고 있다. 이걸 조만간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제 한 2, 3년이었죠? 성장보다 사회안전을 강조했던 중국 지도부가 바뀌고 있다. 지금 잡고 있던 게임도 풀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그 인터넷화를 되게 싫어했었고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그걸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장이며 차기 경제담당 부총리로 유력시되는 허리핑 주임 주도로 이러한 내년 경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탠다드 차터드은행도 그렇고 시티은행도 그렇고요. 내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5.8과 5.3으로 해제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일상해봉 중국 내년 성장률 전망치 5.4%로 5.0%에서 5.4% 상향 조정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중국 일상회복 시 중국 GDP 7.6% 성장세를 전망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노무라가 내년 코스피 2750 갈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이제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요. 예,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시장에 못 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리오프닝이다. 예.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이 1월 9일부터 국경을 전면 개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주민부터 격리 없는 중국 여행할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중국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도 지금 코로나 폐쇄 루프 종식한다고 하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제가 바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연우, 예, 화장품에서 1번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 중에서 50개 기업과 거래하고 있고 한국 콜마가 인수하면서 한국 콜마에 700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중에선 가장 먼저 갈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디언트, 과거 인터파크인데 새로운 여행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실리콘투, 바로 엊그저께 설명드렸던 종목이었죠. 지금 실리콘투는 좀 이미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예,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실리콘투요. 다 기억나시죠? 유튜브에서 최연덕으로 검색을 하시면 자 3일 전이죠? 예. 제약주의 불씨. 예. 여기서 뭐 원격으로 해가지고 인성정보 비트컴부터 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쵸? 예. 그리고 FOMC CPI 시장 받는 가능성 해왔고요. 리오프닝 5G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현덕이 덕분에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항상 제가 방송에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어제 한 것도 네, 아주 잘 올라서고 있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치환불까지 보시고 이치환불이 중국 소비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입니다. 왜냐면 중국 온라인 시장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요. 면세점 매장수 30개가 되면서 해외여행 정말 최대 수혜주다. 한국 화장품은 기본이죠. 예.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에서는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은 화장품에서 이치환불, 실리콘2, 예. 그 다음에 연우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행지에선 그래디언트. 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좀 늦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조정폭이 좀 깊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것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망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되고 있다. 베이징 일주일 새 발열 환자 16배 증가하고 있다. 자, 관련주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국제화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33%. 예. 12월 12일에 얘기했었고요. 그쵸? 예. 지금 뭐, 방송에서 뭐 다 말씀을 드린 종목도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예, 오늘 또 새롭게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중국의 의료체계 붕괴되고 있고 안치실 화장장도 부족하다. 예, 주중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 점점 중단하고 있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중국 이대로 위드 코로나 전면 이어가면 100만 명 사망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제약바이오가 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이오도 제가 위드 코로나 일종이다. 예, 리오프닝 일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리오프닝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여기서 핑퐁핑퐁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mRNA 백신, 실제로 중국인들도 중국 백신 안 맞고 mRNA 백신을 맞기 위해서 마카오로 가고 있죠. 마카오는 승인 났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MSD하고 모더나가 mRNA에 대한 백신 임상 시험 성공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mRNA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물 백신 우리한 중국인들이 지금 마카오로 mRNA 백신 맞으러 가고 있고요. 자, 이연제약이 mRNA 백신 14억 도시 생산 가능 체계를 갖춘 기업입니다. 그래서 mRNA 중에서는 탑픽 종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기관지원.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트리플 대비 말씀드렸죠? 예, 독감과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 감기약 긴급 생산하라고 또 명령이 떨어졌는데 원료값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원료값이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보다는 수출하는 기업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미국도 지금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비상 걸리면서 무료 검사 부활시켰고요. 예.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45만 9천 명으로 전주보다 50%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달청에 지금 진단 키트 공급하고 있는 액세스바이오 보시면 되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주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걸린 적은 공식적으로 걸린 적 없지만은 코로나 증상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속항원 검사를 하니까 안 나와서 뭐 공식적으로는 직계 안 됐지만 용각산 먹으니까 또 금방 낫더라고요. 예. 용각산이 진해거담 되죠. 자, 진해거담 될수 있는 에로도스테인, 아세틸스테인 등의 원료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일약품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동제약은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이미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 났고요. 예, 국내에서 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중국에도 허가 신청 자료 제출을 내놨습니다. 예, 가장 또 빠르게 올라갈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오프닝과 바이오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5G까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죠. 자, 5G는 왜 올라가냐? 항상 오토석, 그죠? 5G에 속아갖고 오토석이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삼성이 5G를 이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던 건데요. 인도 1, 2위 통신사 삼성이 공개하면서, 삼성이 지금 5G 공급사 장비 시장 6위에요, 6위. 꼴찌입니다. 예. 근데, 이 인도의 1등이던 통신사나 공급 계약하면서 이게 약 10조 정도 될 걸로 1조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순위가 껑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국은 5G 해외 수주 잡았는데 삼성이 이런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면서 5G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5G 기업 제재 법안 발의가 또 엊그저께 나왔죠. 바로 어제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를 비롯해 다른 중국 5G 기업을 제재하는 소선을 반발했다. 자, 지난번에도 가장 토픽으로 말씀드렸던 HFR. 왜냐면 실적이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지국의 안테나에 모인 데이터 신호를 분산 장치로 전송하는 필수 장비. 예. 고요. 다만 좀 높은 감이 있죠? 예. 솔리드가 인빌딩 중계기. 그러니까 5G는 고주파를 사용하고요. 고주파는 이제 직진선이 강하고, 이 파장이 이제 이렇게 크지 않고 짧다 보니까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계기를 많이 설치되는 건데, 그 중계기 탑픽 기업이 솔리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도요. 예, 솔리드 보시면 될것 같고, 오일 솔루션은 지금 이 국내 광 트랜십 1등인데, 아직 실적이 안 나와요. 조만간 실적이 나온다면 끌것 같은데, 가장 싼 기업 중에 하나고요. 저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요, KMW는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될것 같고, KMW는. 예, 오늘 탑픽으로는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싸게 살수 있는 거 유비커스. 예, 실적이 가장 많이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대비 가장 싼 종목이다. 광대형 통신망 장비 공급하는데, LG유플에 이 무선망사와 POE 스위치 공급하면서 매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비커스를 보게 되면 주가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고요. 주가. 그죠? 주가 아직 많이 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현재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도 상당히 싸다. 영업이익이 작년 319억 나왔고요. 예, 당기순이 288억이었는데, 예, 시가총액 1600억밖에 안 되고요. 예, 근데 이번 연도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유비커스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좀 많이 올라간 기업도 있고,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여러분들 5G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적 나오는 건 위주로 보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솔리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오늘 토픽은 제가 또, 유비커스로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연말 좀 크게 수익 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하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방기동 가능하니까 방기동 하시면 되고, 예, 또 직접 전화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항상 포트 보여드리면서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